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플레디스 걸스입니다. 일단 민경이부터 개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레디스 걸스의 빠져드는 눈매 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 언니 옆에서 더 작아진 쪼꼬미 래퍼 예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꼬부꼬부 주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아 시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소 금경손의 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온돌리더 나은입니다. 우리 졸린가요? 약간 히터켜서 졸린 것 같은데 한번 업 시켜봅시다. 야! 언니가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원래 비밀들인데 뭔가 오늘 뭔가 뭔가 새해 이제 다가와서 그런가? 오늘 어른이 되가요. 그게 있잖아요. 저희 결경이랑 제가 네. 이제 성인이 곧 됩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아, 여러분. 축하합니다. 20살 이제 뭔가 실감이 나요? 아, 아니요. 저 아니요. 진짜 안 나요. 저 아직도 제가 중학교 3학년 같아요. 오늘. 저는 19살 같아요. 아, 여러분. 저는 제가 3살 같아요. 아니요. 3살은 이렇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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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영 언니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봤는데 언니가 저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언니인데 어떻게 많이 철은 제가 들었나요? 뭐 성숙해진 면도 있고 아직 비글 같은 면도 있고 뭔가 근데 뭔가 찡한 것 같아요. 어린 시간 봐와가지고 진짜로 우리 시원이도 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와. 컸어, 컸어. 제가 내년이 18살이잖아요. 근데 내년이 민경이 언니랑 경원이 언니랑 확 우리 회사 처음 들어왔던 나이예요. 아, 맞아. 와, 맞아. 맞아.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아직 정말 무궁무진한 나이네. 네. 언니, 그러면 네. 언니도 21살 가는 거예요? 어, 이제 BGM 있죠? 딘 선배님의 She's 2020 now. 네. 네, 슬프네요. 아무튼 이렇게 왜 슬픈가요? 너무 꽃다운 나이인데? 몰라요. 대보세요, 대보세요. 대보세요. 일단은 유닛 방송하는 멤버가 좀 늘어났죠. 근데 시안이와 결경이는 오늘이 처음 예민한 방송이에요. 네, 맞아요. 근황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부터 그럼. 네, 뭐라고 보내셨나요? V앱을 처음 이제 개인 방송 끝나고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기도 했고 복 작업도 하고 뭐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 또 즐기면서 연습하면서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염색도 하고 아 맞아요. 염색 아이고 염색 빠져가지고 뭔가 라푼젤 같아요. 라푼젤 원래 시연이 핑크색이었는데 맞아요. 색깔이 빠져가지고 조금 새로운 저 네. 느낌으로. 네, 그럼 저는 저도 시연이랑 똑같이 개인 방송 끝나고 유닛 방송 처음이거든요. 사실 유닛 방송 할 때마다 되게 부러워했어요. 되게 나오고 싶어 했는데 오늘 드디어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어디 한번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네, 놀아볼게요. 파티 타임. 파티 타임. 조금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하는 오늘 유닛 V 라이브. 오늘은 저희가 아니 저희가 그 전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별한 프로젝트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플레디스 걸즈의 데뷔 프로젝트 저희 세븐틴 선배님의 아낀다 영상 저희 깨알 같은 연기들 이런 조그만 이런 깨알 같은 연기들 잘 찾아보셨나요? 네, 잘 찾아보셨어요. 역시 역시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브이라이브 조회수를 확인하고 했는데 너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나영이 이런 거 체크 잘 하시네요. 우리 리더 언니 떨리는 마음에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 또 앞으로 또 준비한 것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기대 아직 많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꾸준한 관심, 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셔도 돼요. 네, 너무 아쉽게도 시연이 같은 경우는 발목이 잠시 다쳐가지고 너무 괜찮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되면 나중에 안 좋아질까봐 이번 컴퓨터 선생님 아쉽게도 참여를 못했어요. 아이고. 우리 함께
내가 맨날 괜찮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다 같이 힘내 힘내 이게. 아 제가 아 다 쳐가지고 언니들과 함께 이번 영상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저 시원이도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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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원이가 저희 댓글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강제로 여러분들 봅시다. 파랑이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들어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언니? 짜자잔. 저희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걸 정말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한번 들어가보고. 독감 조심하세요. 아 맞아요. 우리 며칠 전에 단체로 가서 독감 주사 맞았죠. 아 저 진짜 주사 맞았는데 진짜 맞았어요. 제가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정말 다들 감기 기운이 있어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맞아요. 목도리 꼭 하고 다니세요. 맞아요. 요즘 마스크 빙판 얼어가지고. 시연이 머리 잘 어울린대요. 아 진짜요? 민경 언니 너무 이쁘대요. 역시 민경. 그러면 네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특별한 게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런 괜히 나온 거 아니라서 자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브이라이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공개됩니다. 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를 보내면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짜자자잔. 여기 보시는 일상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반짝이 풀. 반짝이 예쁘죠? 저 이거 진짜 반짝이 진짜 좋아해요. 지금 제 눈도 블링블링한 거 여러분 보이세요? 네. 아주 펄이 가득한 눈. 한번 발라볼까요? 너무 이뻐. 네. 너무 좋아. 새로운 쇼핑. 너무 이뻐. 스티커도 있고. 이야 여기 따라하시면 큰일 나요. 금은 뭐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뭐 드시고 계시면 드시고 싶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 낼게요. 아 진짜 얼굴 빨간색인 근데 이 빨간색이 너무 중국에서는 좋은 의미를 네. 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빨간색 스티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잘했나요? 또 저희가 여러분을 사랑한 만큼 빨간색으로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좋아졌어요. 네 바로 이 준비물을 왜 준비해봤냐. 이제 내일이면은 2016년이 끝나고 이제 17년이 와요. 네. 그래서 오늘 한 해 정말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편지를 써보려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씩 골라가시면 어떨까요? 전 이거요. 저도 이거야. 자 먼저 골라가세요. 뭐지? 이거 나 아무거나 해주세요. 응? 이거? 네. 다 골랐으니 네. 이제 한번 꾸미기를 시작해볼까요? 제스퍼님. 네. 아 이런 거 뜯을 때 또 새거 뜯는 거 같아가지고. 아 근데 여러분 저 진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글씨도 못 쓰고 그림도 정말 못 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백의 미를 살릴 준비예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나영 언니 그림 되게 좋아해요. 편지는 또 오랜만에 써보는 거 제가 편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쁘게 꾸며보겠습니다. 저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예쁜 것들 붙일 거예요. 맞아요. 여백의 미를 스티커로 꾸며보세요.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시험지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지 보통 초등학교 때는 보고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담임쌤이 제가 이름을 휘갈겨 썼다고 그러고 혼내시더라고요. 휘갈겨 쓴 게 아닌데. 얼마나 언니 얼마나 휘갈겨 썼어. 아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 나 담임쌤 너무 하셨어. 근데 저도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아, 글씨도 못 써. 나는 글씨 거예요. 나도 이거 해볼래. 아, 저 사인펜. 이게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사인펜? 스티커들 너무 탐나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안 꾸몄는데도 벌써 엄청 예뻐요. 파란색. 안 꾸며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암지? 안 꾸몄는 게 제일 예쁠 때. 여백의 미가 왜 여백의 미인지 여러분께 오늘 귀여웠어. 지금 예쁠 때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네.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말해 주셨는데, 네. 제가 팬사인회 때, 팬분들께 글을 적어요, 앨범에. 제가 뭔가 똑같은 말을 쓰기에는 뭔가 죄송한 마음에 그림을 그려드리거든요. 오, 좋아요. 무슨 그림을? 맞아. 아까 그림 잘 그려봤어요. 이번 새해니까 또 특별히
특별한 동물들이 뭐 그려봤습니다. 오! 이번에 어떤 동물도 또 나온지 궁금하다. 이거 그거야. 이 여기다가 쓴 거 아니야? 거기다가 아마 글씨. 여러분 아침밥 뭐 드셨냐고. 아침밥? 아! 아침밥? 깐계란! 그리티라떼. 그리티라떼? 응. 오. 아 요즘 계란 먹었어. 저 밤 바나나요. 저는 나영님과 함께 1kg 먹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저희는 찌개 종류 먹었어요. 제가 요즘 그런 시리얼 같은 거에 꽂혀 있어가지고 하루에 시리얼 한 통을 비우고 있어요. 제가 뭐 하나에 하나 음식에 꽂히면 그것만 진짜 한 달 내내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다 붙잡고 산다고 요즘에. 맞아요. 예린 양이 이번에는 어떤 시리얼에 꽂혀서 제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거를 보통은 우유에 타서 먹잖아요. 근데 봉지 이따만 한 거 들고 이렇게 먹어요. 이거 맨날 언니 맨날 보고 있어. 진짜 봤어. 언니 뭐예요 그러면? 어? 이거 그런데 저희도 중독돼가지고 맛있죠 언니? 저희도 먹고 근데 여러분들 밥 왜 안 드시냐고. 밥 드세요. 그래 아침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아침에 간단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아 왜 거기 앞에 넣었어? 언니 제가 붙여줄래요. 제가 붙여줄래요. 그래요. 나영이 내가 붙여주고 싶었는데. 붙이고 싶었는데. 그 한 붙여 또 줘. 이 민경 언니 한 붙여줄까요? 네. 저는 이미 붙였어요. 와, 여러분 재빠른 거.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은 바탕을 꾸미는 게 첫 번째예요. 아 바탕. 바탕을 먼저. 그럼 나 하트를. 언니 이거 속지가 보네. 이거 속지 아니 이거 아니고. 여기에 써서 여기에 붙여 하는 것 같아. 난 이미 이런. 그렸어요. 근데 언니 겉에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언니 저희는 이게 모양이 있어가지고 여기 해야 돼가지고. 엄마 뭐 터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좋은 아이디어 있어. 이렇게 아낀다. 면화장을 아낀다. 맞아. 아낀다. 나 벌써 막막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 그럼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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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해요. 해요. 언니 인생 한 번인데 다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갑자기 방법은 없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티커 붙일 거예요. 여러분 저 진짜 막막해요.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잡긴 잡았다만 좋아하는 반짝이를 눈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도 반짝이 붙여줄래. 어디 어디다? 아, 하트 보이세요? 하트. 너무 잘 보여. 언니 내나 얼굴에 뭐 붙여있는지 몰라요. 복숭아 같은 거 붙였는데 예빈이가 거기다가 하트를 뭐지? 별 붙였어. 아 진짜? 새해니까 한복 스티커. 한복 스티커? 짱 귀엽죠. 저도 한복 스티커 하나만 주세요. 아니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 진짜 보고 싶었어요. 스티커 쳐주세요. 여러분.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지만 핑크색이 없는 관계로 제일 비슷한 바이올렛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뭘 오려야 될까요? 그것도 모르겠어. 이거 제가 맨날 쓰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뭐야? 이거. 나도 했어. 이거 알아?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결경이 언니 입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요. 여러분, 똑같지요? 아니 그럼 난 뭐예요? 너는 항상 웃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시연이 강아지 닮아서 근데 여기 강아지가 없네요. 귀 한번 그려줘요. 귀? 응. 여기다 어디다 붙여야 되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아 이거 읽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비밀이지. 아직 아니야. 아이고야. 가위가 내 말을 안 듣네. 함께 해서 너무 아 무슨 다 읽고 있어. 언니 나 진짜 너무 떨려요. 나 진짜 꾸미는 거에 너무 자신이 없어. 언니 꾸미는 거 먼저 해야 돼. 난 글씨 쓰는 것도 자신이 없어. 저는요 시연이 큰일 났대요. 봐주세요. 중전마마 옷을 골랐어요. 중전마마 제 옷인가 봐요 언니. 뭐니뭐니 해도 한국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새해 인사는 조금 한복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외 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한번 플레디스를 오려보겠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큰 도전이에요. 아마 오려 한 것 중에 제일 컸을걸요. 아 맞다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지. 민나상 이렇게 바르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트를
어떻게 잘라야 돼? 하트 모양처럼 이쁘게. 하트를 그냥 그려서 잘라 아니면 그냥. 아니 근데 뭐 글자 같은 거는 좀 그려서 하면은 좋은데요. 하트 같은 거는 안 그리고 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반 접어서 해요. 반 접어서 이렇게. 아, 짱이지. 이거 하고 나오면 똑똑해. 집에 가져가도 똑똑해. 가져가면 안 돼요? 뭐 하시려고? 가져가도 돼요. 시현이 집에 가면 맨날 자잖아요. 저 집에 이런 거 스티커북으로 이렇게 막 앨범 그 포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도 한때 그랬잖아.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시현이가 정말 약간 그렇게 안 생겼지만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 시연이. 인형 같은 거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달았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 줬더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또 귀여웠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형 안고 자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우 애기야 아니에요. 아 내년이 닭의 해인가요? 닭의 해? 네 내년이 닭 뒤의 해예요. 닭을 봐 저는 호랑이 때예요 결론. 어 나도 여러분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잘했죠. 봐봐요. 아이고 짱내렸어. 울트라 캡션 짱내렸어. 뭐라고? 울트라 캡션 짱내렸어. 울트라 캡션 리딩. 울트라 캡션? 울트라 캡션. 언니 언니 말하는 것처럼 하트 하고 싶은 이렇게 캡션 했는데 네. 근데 예쁜데 하트가 너무 다이어트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 언니 그럼 제가 제가 약간 맛있는 거 많이 먹은 하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하트 약간 굵었어. 아 약간 여러? 내가 좀 맛있는 거 좀 먹여볼게요. 통통이야 맛있지. 조금 더 통통했으면 좋겠어요. 좀 먹일게요. 역시 통통이야. 잘 먹는 사람이 예쁘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먹을 거 엄청 잘 먹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 먹어요. 맞아요. 나 손재주가 없어서 좀 배뚤배뚤하긴 하신데. 배뚤배뚤? 아, 좀 배뚤배뚤하네. 배뚤배뚤? 머리가. 끊긴대요, 여러분. 아이고, 끊겨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 끊기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향한 우리의 마음은 끊기지 않아요. 타오르죠. 맞아요. 타올라요. 지금 열심히 표현을 하고. 아이고 완뚝같습니다. 또. 여러분 저는 이 초코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제가 이 초코 액세서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뭔가 신년 기분도 낼 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해봤죠. 이쁘다. 되게 초코 하면 또 별명이지. 아 그랬어? 지금 알았어. 아, 그래. 아 초코.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뭐. 네, 여러분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깐 끊긴 관계로 다시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 만나는 중이었고요. 네. 일단 여기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해주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Come on, come on. Come on. 들어와. Come on. 뭐 계시나요? 다 들어와. 아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 나가고 있으니까. 아니 한 해가 지나니까 이번 겨울 너무 춥지 않아요? 너무 추워요. 근데 생각보다 이번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네 제가 저 겨울 좋아해가지고 전 여름에 좋아해요. 여름? 여름 좋아요. 네 여름. 아니 시현이가 저 아까 오는 길에 단발을 벗어주는 걸 못 봐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추워 죽겠는데. 역시 핫해 18살. 18살이라 이제 내년 18살. 우리랑 다르지 다르지 말도 안 돼. 아 너무 일단 너무 이상하고요. 네 제발 네 한 번 더 연결 안 돼. 빨리 연결시켜. 나 연결 이거 붙이기 그럼 이거 그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제가 눌러드릴게요. 오 바이바이. 다시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빨리 꾸미고 한번 네. 보여드립시다. 네. 맞아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그럼 한 3분 뒤에 가능한가요? 전 다 했어요. 3분 뒤요? 와, 언니 진짜. 저 지금 이거 했는데요? 네. 저도 이거 깔끔한데요? 언니 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3분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겠다. 연인 끝났어요. 여러분 빨리 들어와 주세요. 네. 다시 컴백. 더 들어오. Come back. 근데 나는